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미카에서 새롭게 나온 비모 C라는 2채널 무선 마이크입니다. 지금 박스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니미니한 마이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스마트폰과 카메라, PC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오늘 저랑 이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의 구성품은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자, 박스를 열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파우치 안에 제품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사용자 설명서와 각종 스티커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본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데요. 자, 우선 제품의 본품인데 이게 충전 케이스예요. 이렇게 열면은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가운데에는 수신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송신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충전 케이스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저장해서 자체 충전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로 나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뭐 케이블이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데드캣 형식으로 되어 있는 윈드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핀 마이크에 다는 건 아니고 마이크 본체에 장착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고무로 해가지고 끼우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제품을 충전할 때 쓰는 C2 A타입의 케이블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신기와 카메라를 연결해주는 케이블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품은 처음 보는데 C타입과 뭐 이어폰 잭 같은 거, 그리고 또 C타입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네요. 요건 아마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케이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 스마트폰들이 이런 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케이블이랑 이렇게 합체해가지고 C타입을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이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이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어쨌든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라발리에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네요. 한마디로 이 제품은 마이크 본품 자체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마이크 본품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굳이 라발리에 마이크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충전 케이스와 제품 본체의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충전 케이스의 사이즈 먼저 확인을 해보면 가로는 8cm, 세로는 한 6.3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는 약 3cm 정도 됩니다. 제 손에 놨을 때 이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전반적인 컬러는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C타입 단자가 있어서 이쪽에서 케이스 자체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뚜껑을 열면 이쪽에 지금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현재 이 케이스에 배터리가 얼만큼 잔여 용량이 있는지 보여주는 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네 칸이 풀인데 현재 한 칸을 써서 세 칸이 나와 있네요. 이 케이스 하나로 20시간 사용할 용량의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본품을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꺼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전원이 켜지면서 자동 페어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뭘 해줄 건 전혀 없고요. 페어링이 되면은 이렇게 송신기에서 파란색 불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뭔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걸 떼면은 보호필름이 붙어 있는 거네요. 자, 수신기에서는 전면에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LCD 창이 있고요. 현재 수신기의 배터리 타임과 모노로 되고 있는지 뭐 스테레오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거 나타내 주는 것도 있고, 송신기들의 안테나 상태, 그리고 오디오 들어오는 게인값, 배터리 상태 이런 거 한눈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신기 옆면에는 각종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과 동시에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웃 단자가 있네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C타입 단자가 있고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수신기에서 이 송신기 마이크들의 볼륨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들은 이 수신기에서 이 마이크들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절이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 수신기 뒤쪽에는 이렇게 클립이 들어가 있고요. 하슈에다가 끼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 볼게요.
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제 새끼 손가락보다 작아요. 그리고 마이크 전면에는 이렇게 약간의 대각선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수신 상태를 알 수 있는 LED로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마이크 수음부가 있고요. 그리고 옆면에는 전원 버튼과 함께 이 아래쪽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수음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C 타입 단자가 있어서 제품을 단독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클립이 들어가 있어요. 옷깃에 끼우면 되겠죠? 자, 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누르면 지금 초록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어떤 게 노이즈 캔슬링이 켜진 건지 꺼진 건지는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유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볼륨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일 높은 게 4, 제일 낮은 게 1, 1, 2, 3, 4.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다른 마이크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드 버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고 다시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 모드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이쪽이 아까 모노 모드인 거 이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일단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노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모드가 있고 세이프티 모드가 있어요. 요즘 무선 마이크들의 특징이 세이프티 기능을 넣어준다는 건데 이 세이프티 기능이라는 거는 메인으로 녹화가 되는 오디오 레벨을 한 마이너스 10dB 정도 더 낮게 녹음해주는 채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설정을 잘못해서 오디오가 피크가 난다 하시면은 세이프티 채널로 녹음된 소리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음질이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이 부분이 약간 걱정은 되는데 또 의외로 음질이 괜찮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음질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지금은 코미카에서 새롭게 나온 2채널 무선 마이크 비모 C를 음질을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는 현재 이렇게 옷깃에 착용한 상태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가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지금 옷 매무새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보시면 그렇게 마이크를 달았다는 티가 크게 안 납니다. 그리고 현재 오디오 설정은 이 자체 마이크에서는 최대 볼륨인 4로 맞춰놨고요. 현재 카메라에서는 오디오 게인을 1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이프티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채널에서는 제가 맞춰놓은 음량대로 소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서는 그것보다 10dB 낮은 레벨로 수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집할 때 뭐 좌우 채널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되시고 딱 오디오 파형을 봐서 적당한 채널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오디오 테스트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세팅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지금 마이크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불빛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사실 매뉴얼을 안 보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색깔이 켜지고 꺼진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 있니? 결국에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편집을 한 그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고 꺼진 건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어쨌든 초록색 불빛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오디오 소리가 다 테스트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편집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올게요. 자, 지금 저도 편집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그냥 쓰지 마세요. 네, 안 쓰는 게 훨씬 좋고요. 좀 전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소리들은 전부 다 원본 그대로였습니다. 보정 하나도 안 한 그대로의 소리이고요. 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
원본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원본 사운드가 좋아야 후보정을 했을 때도 지금처럼 괜찮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후보정이 들어간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끈 상태입니다. 제가 무선 마이크를 굉장히 그래도 나름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거기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그냥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미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그냥 노이즈 캔슬링을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넣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도 않고요. 그러나 노이즈 캔슬링을 끈 사운드는 상당히 괜찮아요. 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무선 마이크를 써봤지만 원본 상태에서 이 정도로 음질이 좋은 거는 한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이 마이크가 작아서 음질이 약간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간단히 쓰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라발리에 마이크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라발리에 마이크가 있었으면 사용하기 좀 번거로웠겠다 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고요. 애초에 지금처럼 마이크가 작기 때문에 수신기는 카메라 위에 거치를 하시고 그냥 바로 여기서 마이크 빼가지고 옷깃에 장착을 한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너무 편하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진짜 간단히 쓰기 괜찮은데요, 이거? 그리고 사이즈가 작음으로써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수납할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이게 아직 출시 전 제품이라서 제가 이게 얼마에 팔릴지 가격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격이 착하게 나온다면 저는 유튜브용으로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작죠. 음질, 원본에서도 괜찮죠. 노이즈 캔슬링 빼고. 그리고 세이프티 모드가 있다는 거 제발 가격만 좀 착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신거리야 뭐 이게 2.4기가 대역대 채널을 쓰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신거리는 다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마이크들의 수신거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충전 케이스가 있냐 없냐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면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끄고 켜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느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놓긴 있는데 이걸 끌 수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끈 소리가 훨씬 좋고요. 세 번째로는 세이프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래도 약간 이거를 초보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오디오 게인을 적정하게 맞춰놨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편집할 때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클리핑도 막 나고 그럴 때 세이프티 기능이 있다면은 재촬영도 필요 없이 그 세이프티 채널로 녹음된 소리로 편집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세이프티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음질이에요. 음질이 좋아야 되겠죠. 무선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원본도 들으셨고 지금 보정한 소리도 듣고 계신데 상당히 괜찮아요. 아쉬운 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발리에 마이크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옷깃 안에 숨긴다거나 옷속 안에 숨길 수가 없어서 상업용으로는 좀 쓰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이크가 약간 보이는 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촬영용이다 하시면은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상당히 잘 쓸 것 같아요. 사람이 두 명 이상 출연하는 상황에서 제 소니의 무선 마이크도 있지만 이거는 1채널이라서 2채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 유튜브 두 명 나오는 거는 그냥 이걸로 이제 쓰려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히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코미카의 비모 C 2채널 무선 마이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제외하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괜찮습니다. 사이즈 작고 사용하기 편하고 음질 괜찮고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